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실 좀 치료를 하는 역할이 많거든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네. 근데 사실 치료보다도 사전에 아예 이런 뭐 코골이라든지 무호흡 증상이 막을 수 있으면은 제일 좋잖아요. 예방이 제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구는 코를 골고 누구는 또 안 골잖아요. 똑같이 자고 똑같이 예. 숨을 쉬는데 문제를 봤더니 바로 턱과 혀의 문제더라고요. 구강의 문제고 네. 기도의 문제입니다. 즉 구조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네. 보통 뚱뚱하고 목 짧고 나이 먹으면 코를 곤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자 뚱뚱하지 않게 해주면 예방할 수 있어요. 목 짧은 건 어떻게 예방 못해요? 나이 먹는 거 예방 못해요. 그러면 뚱뚱한 것만 관리해서 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거 뚱뚱하지 않은 사람도 코골이 되게 많거든요. 날씬한 사람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 네. 우리 아나운서처럼 이쁘고 날씬한데 코골이 한 사람 꽤 많아요. 아, 여성들도 그렇고 예. 남자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와요. 그게 얼굴이 작아지면서 생긴 부작용들이에요. 얼굴이 작으니까 구강도 좁죠. 기도도 좁죠. 또 발육은 좋아서 덩치는 커졌죠. 그러면은 내 몸에서 필요한 산소는 많은데 여기는 좁아요. 네. 그러면 숨을 세게 쉬어야 돼요. 세게 쉴수록 소리는 커져요. 거기다가 이제 또 얼굴이 작다 보니까 이빨이 삐뚤삐뚤해서 또 교정을 해서 입을 더 좁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혀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자꾸 뒤로 넘어가서 나 죽겠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네.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구조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신생아 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엄마 젖을 먹는 아이와 네. 분유를 먹는 아이는 이게 구강 발달이 전혀 달라져요. 보통 엄마 젖의 영양 성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 젖을 먹을 땐 여기서 밀어내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강 발달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뒤쪽 기도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돼요. 젖병은 빡 밀어들죠. 들어가요. 그러면 뒤로 가면 어디로 목 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는 상황이 돼요. 안 그래도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했던 게 어른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코골이는 심해지는데 사실 아기들은 코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하나. 네. 또 그래서 엄마 젖을 먹여라. 그 뭐 유축기에 짜가지고 젖병에다 넣고 하는 거 말고 예. 엄마가 안고 먹여라.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비염 되게 많잖아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대반이 다 비염 때문에 네. 입으로 숨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혀가 이렇게 입천장에 이렇게 살짝 닿고 있어야 되는데 네. 혀가 아래로 쳐져요. 그러면서 이게 좁아져요. 상악은 좁아지고 하악은 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얼굴 있잖아요. 그 네.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입이 해 벌어진 형태. 꼭 그렇게는 심한데 그렇지 않고 상악은 좁고 하악이 깊은 사람들이 대부분 코를 골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염을 어릴 때부터 꼭 해줘야 되는데 참 네. 비염이 3대 난치병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고치기 참 힘들더라고요. 네. 환경 중요한데요. 네.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이 소료혈을 자극해서 예. 그 기와 혈의 순환을 좋게 해서 예. 콧물, 코막힘, 재채기 증상들이 예. 개선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남녀노소 최연소 사용자가 생후 2개월짜리도 썼으니까. 어머, 정말요? 그리고 뭐 90대 어르신도 다 쓰고. 정말 이거는 뭐 프리사이즈기 때문에 안 맞춰도 돼요. 저희 어머니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비염 때문에 네. 머리 두통까지 오시고 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제발 병 키워서 병원은 약 먹고 수술하고 하기 전에 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을 해서 관리하면 네.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네.